오늘 언론 브리핑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양승학 복지국장님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수요와 지역환경 분석 결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의 대표 계획입니다. 올해 각 지자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흥시도 지난 9월 다같이 누리는 미래 행복 시흥이라는 목표 아래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주거 등 10개 분야 모든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자체 사업 중심의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통으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총 9대 전략과 30개 세부사업, 16개 세부과업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향후 4년간 시흥시 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누구나 돌봄 시흥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양육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시민의 돌봄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인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동단위 시흥 돌봄 SOS 센터 운영과 아동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초중 돌봄 공공성 강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고독자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추진, 사내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위기가구 돌봄 강화, 어르신 돌봄 인프라 확대, 외국인 주민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촘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입니다. 시흥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착수해 2022년 2월 전 세계 433번째로 공인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2027년 재공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구현사업과 시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 전 시민이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학대 대응 통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행정과 시민사회 공동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악취 대응,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 증진, 서비스 교통 확대 반영해 도시 전반적인 안전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입니다. 시흥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후를 위해 2024년까지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꿀생태공원으로부터 연꽃테마파크 호조벌 무랑호수를 아우르는 수도권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에 반영된 사람도서관 휴면 라이브러리 활성화와 거북섬, 오이도, 백옷, 월곶, 호수공원, 생태공원 내 버스킹존과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시어 환경교육 명소화 추진 등을 통해 57만 대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입니다. 4차 사업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기 중 방학 중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과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 시흥 5060 청춘학교 운영,
마을교육특구조성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고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건강도시 시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따르면 시흥시민 울관 경험률은 8.9%이고 이는 경기도 내 5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17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경기도 내 11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체계 마련 사업에 주력하고 서울대 병원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행복건강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 사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통으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고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 방지, 민간협력 및 시민참여, 지역사회 보장협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정보 및 자원을 통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을 실행하기 위한 총 8개 대표 과업과 16개 세부 과업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대상 연령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를 다같이 누리는 미래가 행복한 시흥으로 심찬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시흥시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영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정책의 계획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이 57만 시흥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시흥시 발전을 애써주시는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개별연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